다시 만난 이인평 교수. 그 사이 다른 취미가 생겼는지 신기한 장비를 끌고 다니는데요. 요게 이제 요 장비를 저희가 이동시킨 동선이 되는 거고요. 실내의 어떤 지도를 갖다가 만드는 장비고요. 저희가 만드는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3차원 지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내 지도의 경우 GPS의 제한으로 드론이나 위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60도 전체 방향에 이제 파노라마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INS 같은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장비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방향도 바뀌겠죠. 그 방향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를 가지고 주변에 3차원 형상도 취득을 하고요. 실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실내 GPS 특허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이 GPS 덕분에 실내에서도 공간 정보를 취득해 실내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실내에서도 길 안내를 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인평 교수의 실내 지도 기술이 빛을 발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종로에 위치한 세운상가입니다. 2014년 시행된 세운상가 내의 도시재생 사업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데이터화해서 관리해왔다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그 대표적인 지구가 요 근처에 그 세운상가 일대 영역이에요. 그 과정에서 1등 공신이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저희 이건 실내 GPS. 실내 GPS 나우터. 예. 리피터. 가상의 위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되죠. 이 작은 센서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재생한 것인데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인평 교수는 이 작업이 마치 지도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는데요. 작은 GPS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안 다니는 곳, 건물의 부식 상태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죠. 마치 지도가 살아 숨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 대한 정보,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려고 이제 오전에 보셨던 그 이렇게 카트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실내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실내, 실외를 갖다 다 통틀어서 되게 정밀한 이제 공간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좀 긴밀하게 이제 계속 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